이번 시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2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아파트 204동 702호 평수 좀 29.19 지금 29.19로 돼 있는 거는 전용 평수니까 전용 평수고 14.73평이 지금 내 집권이고 그러면 지금 일단 건물 같은 경우에는 29.19평으로 2억 2,700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79년도 건이니까 42년 된 아파트에 42년 혹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호재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고 대지권 같은 경우에는 20억 4,300만 원 그래서 합쳐가지고 지금 금액 나온 게 22억 7천만 원으로 지금 경매가 나왔고 그럼 일단은 그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잠원동 반포니까 잠원동이고. 고속터미널 바로 맞은편 단지를 얘기하는 거네요. 고속터미널 일단 여기가 고속터미널이고 그 맞은편 지금 아파트 단지고 당연히 뭐 고속터미널 역세권에 있는 거고 지금 뭐 위치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고 29.19평이라 그러면 지금 35평, 40평대죠. 35평, 40평대니까 35에서 40평대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일단. 그 반포라는 게 일단 그 어차피 뭐 교통시설은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임대차 부분은 임차인이 없어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은 돼 있는데 임차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없고, 뭐 임대명령 대상자니까. 그리고 체납에 가고 이건 미상인데 여기 533-6167 전화해가지고 나 전화로 확인을 해보고, 전화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방문을 해서, 사이트 이거 출력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서, 방문을 해서 이거 미납 부분 확인을 하면 되고, 그리고 권리관계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신협에서 근저당을 잡았어요. 건축사인가봐요. 그래서, 뒤에 거는 다 소멸이 되니까 권리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취하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어차피 사업자금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업자금.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면 권리 관계에는 문제가 없고, 취하가 될 확률도 작아요. 그러니까 일단 입찰 참가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 임대차 관계, 임차 관계도 임차인은 없어요.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주나 소유주라 그러면, 건물주 소유주를 한번 볼까요? 건물주 소유주가 이주원이고, 여기 나와 있고, 동일하게 전입세 대해서, 세대 열람을 하게 되면 이모 씨가 94년 3월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임차인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소유주나 채무자가 되니까, 이 사람은 어째 인도명령 대상자가 되고, 그러니까 명도한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고 사진을 한번 보면, 뭐, 그러니까 센트럴 시티 부근이 일단은 지금 복도형으로 돼 있어요. 평수는 큰데. 그러니까 지금 42년이나 된 건물이니까. 일단 42년 됐어요. 42년 됐는데, 뭐, 교통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리고 반포라는 의미가 있고, 옆에 반포자이나 뭐 지금 재건축된 그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프리미엄을 일단 보고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도. 그래서 일단은 30평 정도? 전용이 30평 정도. 일단 시세를 한번 보면 시세가 지금 이것도 많이 올라왔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평수가 크다 보니까 14억에서 16년도에 14억 지금 현재에는 23억이에요. 두배 가까이 올랐어요. 두배 가까이 10억 정도가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은 17년도에 한번 올랐고 20년도 18년도에 한번 오르고 20년도에 대폭 오르고 지금 23억 9천. 그래서 거래 내용을 보면 23억 9천에 실제로 거래가 됐고, 2019년도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지역이 지금 반포자이나 재개발, 그 재건축 호재가 많아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16년도 대비해가지고 지금 5년 동안 2배 가까이, 한 10억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22억 7천이라 그러면 현재 시세를 지금 반영한 금액이 맞아요. 반영한 금액이 맞다 그러면. 23억 9천까지 갔고, 시세가 23억 9천이라 그러면,
시세가 23억 9천만 원이라 그러면 지금 감정가는 22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100% 이상은 넘겠죠. 당연히 100% 이상은 넘겠는데, 일단 지금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 규제 부분하고 다주택자가 지금 다주택자가 지금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금 대출 부분 때문에 현금 비율은 높아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고 이 부분만, 그 현금 준비금과 지금 비율이, 대출 비율이 낮아졌으니까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입찰 참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2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드 아파트 204동 702호를 봤습니다. 일단 현금 준비가 문제인데, 이제 대출 확인해보고 현금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확인이 되면 일단 시세보다 굉장히 이제 낮은 금액에 이제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동영상 찍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